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 10월 오늘은 18일 한영 발명왕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죽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기를 얘기를 해요, 저는. 얼마 전에는 제가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른 날에 했어요. 그 월트 디즈니 기일의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그 회사 설립일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저는 그이 그냥 인물에 대해서는 오늘을 기일로 했어요. 자, 얘기를 한번 계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 에디슨이 사람이 진짜 평범하지를 않았어요. 평범하지 않았던 게 초등학교 3개월. 그리고 자퇴를 했어요. 자퇴하게 된 사연은, 자, 수학 시간에, 그, 막, 수학 시간에 2 더하기 2를 설명을 하려고, 뭐, 요즘은 2 더하기 2는 귀요미, 뭐, 귀요미,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그때는 뭐, 칠판에 뭐, 사과를 두 개를 붙였나 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선생님, 사과는 왜 빨개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이 수학 시간이지, 미술 시간이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는 학생이 에디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사가 하는 짓이 장학사가 왔어요. 장학사가 왔는데 그 무슨 얘는 바보예요.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보라는 말을 듣고 에디슨은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뛰쳐나서 엄마한테 가. 엄마, 선생님이 나보고 바보래. 나 학교 안 갈래. 그러니까 에디슨의 엄마가 하필이면 교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루는 사람은 교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 아이 보고 바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랬겠어, 선생님이. 네, 바보예요. 뭐 수학 시간에 뭐 사과 색깔은 물어보질 않나, 뭐 딴짓을 하질 않나, 뭐 그런 얘기들 다 해요. 다 했는데. 엄마는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저런 행동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뭐 지능적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 이 학교에 다닐 이유가 없다. 아들아, 학교 나가지 말자.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 그 8살에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근데 거의 2년, 3년 만에 그 웬만한 그뭐 무슨 학교 그런 진도를 굳이 안 맞추고 그냥 에디슨이 그
따라가는 그 얘기대로, 그냥 진도 막 맘대로 나가고 하니까, 무슨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 다닌 나이에 웬만한 이런 그 머리 굴리고 뭐 그런 정도, 어느 정도 그런 기본 소양 정도를 다 쌓은 거예요. 천재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그거 이제 한 10살쯤에는 집에 화학 실험실을 차려요. 그 정도야. 화학 실험실을 차려야 되는데, 막 집에서도 혼나고, 한 12살에는 이제 그 철도회사를 나가서 일을 해요. 철도회사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기차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포트휴라는 집에서 디트로이트라는 그 주의 가장 큰 주도 도시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일하는 동안 워낙에 그 조그만 기차이다 보니까 금방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기가 싫어가지고 자기 그 공부한다고 일단은 막 기차에 화학 실험 같은 거를 막 하기 시작해. 하기 시작하고 신문도 직접 만들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이제 디트로이트에서도 같은 기차를 타니까 그 기차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회차를 하는 그 시간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는데 공부를 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되게 잘 썼어요, 에디슨은. 그래서 막 그렇게 일을 해. 한열몇 살이 됐나? 하여간 그때까지 이제 뭐 신문팔이 일을 해요. 막 근데 이제 막그 역장들하고도 막 정이 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신 기술을 배워. 전신 기술을 배우더니 이제 신문팔이를 그만두고 전신 사업 그 전신 그 전보 그 전신구 그 차려요. 서비스를 사업을 시작하는데 포트유런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같은 도시에 전신국이 자기 거 말고도 또 있는 거야. 그때는 그 전신국이 차리는 게 누구에게나 허용이 돼 있었거든요. 그 남북전쟁 시기여가지고 교신이 되게 뭐 중요해졌던 거야. 그리고 일단은 에디슨이 남북전쟁을 시작할 때쯤 에디슨의 연령이 좀 많이 어렸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때 나이여가지고 그 시대는 물론 미국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였지만 대다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았던 시즌이었어. 그래서 에디슨은 막 일도 해보고 철도 해보고 뭐 발명품도 만들고 뭐다 해보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연구소를 차리게 되죠. 자기 연구소를 차려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발명품을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요. 물론 가족들을 잘 챙기지는 못했다고 해. 자기 그 연구소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뭐, 그나마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뒷처리 좀할수 있는 그런 아이가 별로 없었대요. 아마 그리고 첫째 부인하고는 이혼했을 거야. 어쨌든 뭐 그래서 에디슨은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별의별 호기심을 다 가졌어. 하지만 그 호기심이 쓸데없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명을 하고 성공을 하고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축음기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그 녹음기의 시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전등 여기 있는 전등을 만들었어요. 등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백열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형광등, LED 뭐 별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고 근데 이제 에디슨이 원래 전화도 만들었었어요. 전화도 만들었는데 특허를 신청을 할때 제일 먼저 예고를 했어. 근데 예고였던 거야.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달 뒤에 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벨이 진짜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시간 뒤에 신고가 하나 또 들어왔어. 그리고 이세 명을 두고 무려 특허 심사가 11년이나 이루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벨한테 가죠. 에디슨은 예고만 했던 거야. 만들긴 만들었어. 탄소 송화기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기술을 통해서 축음기를 만들게 된 거지, 에디슨은. 뭐, 어쨌든. 자동차 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사업에 이제 포드가 있었죠. 포드랑도 아는 사이였고, 헬리콥터도 만든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맞아. 1931년에 이제 타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죽은 날, 이제, 밤에, 미국이 전부 다 밤에 소등을 했대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미국은 원래 산업혁명을 제대로 못 따라갈 뻔했어요. 워낙에 기초과학 체계가 없잖아요. 미국은 중간에 이민을 와가지고 다들 막 유럽은 그런 수학, 뭐 물리학 그런 엄청난 그런 기초과학들이 많은데 그 미국은 그런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 덕분에 그런 응용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뭐 수학이라든지 뭐 생물학,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런 화학 뭐 이런 쪽은 진짜 유럽이 진짜 순수과학은 많이 앞섰고 그래서 이제 뭐 아인슈타인의 뭐 노벨 물리학상 뭐 이런 것도 나왔겠죠. 퀴리 부인도 있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경우도 1930년대 에디슨이 죽고 나서는 히틀러가 탄압을 하는 바람에 아인슈타인도 미국으로 오게 돼요. 그때 이후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막 출강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도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됐고, 워낙에 응용과학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는 뭐 군수산업, 아니면 뭐 이제 우주과학,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교육을 미국을 좀 따라해서 그런지, 순수 학문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사실 이제 인문학도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학문일 수도 있고 응용학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순수학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순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응용학에 대해서 왠지 좀 천대를 받는 것 같다는 그런 기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에디슨이 물론 어릴 때부터 되게 가정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운 스타일이잖아요. 가정하고 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런 수많은 발명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가정에서 시작된 그 교육 덕분인 걸로 좀 이해를 하면, 그런 이제 응용과학, 응용학문에 배운 데 있어서 이런 자연적인 순수학문도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나 미국 교육이나 뭐 그렇죠. 서로 이런 교과, 이런 교과의 교육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죠. 연계되어 있는데. 아, 채팅방에서 열심히 하시네요. 네, 하시네요.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좀 요약 정리를 하자면,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3개월 만에 자퇴하고 가정교육에 좋은 예, 집에서만 다 배웠어. 그리고 세상은 문 밖에 있다는 것을 다른 애들 막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자기는 밖에 나가서 일했어. 밖에 나가서 일했고, 신문팔이 하기 전에 화학실험, 아니 채소장사, 화학실험, 뭐 전망대, 그 안내원, 그리고 신문팔이, 그리고 신문사도 만들었어. 전신구, 그리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다 만들었다는 거지. 에디슨이 그걸 만든 적도 있어요. 그저 멀리 뭐 캐나다 쪽에서 전신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뭐냐, 낮에는 전신 실험하고 밤에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밤에 잠이 오니까 밤엔 졸려. 근데 이제 본부에서 뭐한 시간에 한 번씩 그 전신 신호를 본부로 보내라고 지시를 했나 봐요. 그 직원들이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디슨이 그래? 그래서 이뭐 전신기하고 그 시계하고 연결을 한 거야. 연결해가지고 뭐또 기술을 개발을 했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는 밤에 좀 자려고. 밤에 좀 자려고.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진짜 1초도 오차도 없이 계속 신호를 딱딱딱딱 보내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상 상황이 되니까 신호가 안 와. 근데 이제 에디슨이 자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좀이 뛰어난 기술로 편법을 써보려다가 뭐 쫓겨난 사연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 백열등. 처음엔 필라멘트를 그 당시에는 무명실로 만들었다고 해요. 무명실로 만들었고, 지금은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왔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만국박람회라고 있어요. 만국박람회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 때는 이제 막 에디슨이 막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에디슨의 발명품이 3분의 1이야. 영국도 아닌데. 그 만국박람회에도 에디슨의 발명품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거. 글쎄요, 저도 이제 뭐 디지털 북페어를 준비를 하는데 문제 난 내가 전시회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종이로 뭐 보이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노트북하고 모바일만 믿고 가야 돼요. 진짜로. 하여간 저는 그렇고요. 좀 에디슨이 우리한테 남긴 거는 노력파. 퀵 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뭐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게 에디슨이었나? 그렇고요. 영감과 땀? 곁땀?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급 준비한 세계사 이야기 겸 인문학 특강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